싹 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이 춘향가를 합시다. 자기는 어디서부터 안 배웠어? 술 한 잔인지. 술 한 잔부터? 무슨요? 자기야, 눈물 났어? 여기가 슬픈데야. 하도 안 슬프다고 내가 전번 시간에 그랬었어요. 근데 슬프지. 지금 이게 지근지근하면서 슬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슬픈데 말이야. 여기서는 다 울어. 지근지근하니 슬프니까 막 그 저기 막 요란을 떠는 게 아니야. 지근지근하니 슬프니까 감정을 사귀면서 하니까 슬프니까 못 참겠어. 막 여기만 나오면 막 폭발쳐 갖고 술 한 잔을 부터 그럼 배워. 술 한 잔 하고 걸시작. 술 한 잔 하고 부어들고 부어들고 권군 갱진 원군 갱진 일배해주고고 일배해주고고 허언지 허언지 코놀 사람 뒤스금벼 평안히 부디 평안히 행차 소리들을 옛날 선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세상에 참말로 참 대단한 분들이요. 이 소리에 그냥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쵸? 진짜 진짜 모션이고 뭐고 연극이 따로 없네. 그래 여기가 참 여기가 진짜 인상적인 곳이야. 코가 간질간질해?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님들 한번 해보실란가? 하나 쓱? 하나 쓱? 아이고 힘들죠. 와 이게 지금 하나 쓱 되나? 아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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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다음 주에 한번 해볼란가? 감정 잡아야지. 글래워야지.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저기 봐야 그거 해보니까 훨씬 처음에 볼 때보다 잘한다. 훨씬 감정이 정리가 됐구만. 이제 감정이 정리가 돼가고 훨씬 낫다. 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 너무 느낌이 달라 그때. 많이 소리를 해봐야지. 아니 근데 선생님이 오늘이 좀 더
좀 달랐어요, 선생님. 그랬어? 예. 우리 그동안 한 거보다 다나쌤한테 할 때 좀 더 감정이 이렇게 뭔가가 조금 더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제.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몇 번째니까 그게 그렇지 우리도 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래 이게 몇 번째잖아 싹 다 배우고 나만 지금 배우니까 받아들이는 게 틀리신 거야 우리 회원님들도 틀리고 나는 처음이지만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번 불렀잖아 그게 쌓여갖고 귀에 딱 들어오고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리고, 가사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와상이 또 뭐 와상이 처음에 모르고 하듯이 그런 거야 근데 괜찮다 오늘 거는 자, 보느니 이제 계속 이제 소리가 익으면 좋아질 일밖에 없지. 좋아. 자기야, 무슨 한숨을 이렇게 슬프게 쉬어. 아까는 또 눈물도 글썽글썽하더니. 이 구간 얼른 넘어갑시다. 이 강수청청에서 잘해줘야 돼. 거기가 강수청 거기에서 자꾸 청을 해갖고 콱 쏘면서 공중에다 쏘면서 이응을 콱 붙여갖고 그래야 돼. 강수 장청부 그렇지. 청청부 어르고 곤든 거기서 강수청청에 다 있어. 강수청청. 아이고 세상에 자기가 이별을 얻든지 말든지 강물은 파랗고 그치? 아유 너무 슬퍼 예예 뭐 가는 것까지 저 죽겠는데 가는 거지 뭐 마상에서 뭐 대원할 것까지 생각하고 그래 사랑이 깊은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 그쵸? 그리고 한양이 좀 멀었어. 그때는. 남원에서. 그치. 그래, 가다가 병날만 하다 했네. 그리고 니도 나를 떠나면서 아프겠지, 그 말이 아니야. 나도 아픈데 니라고 안 아플까? 그런 마음이 있을 테지. 아유 참 너무 마음도 예쁘고 노래도 예쁘다. 그래서 합창 한번 하고 끝내실려고 그러는 거? 예, 그러고 이제 오냐 춘향아를 다음 주에 배워야 되니까. 오냐 춘향아. 다음 주에 이제 오냐 춘향아 들어갈 거니까. 중물이. 야, 거기는 조금 조금 이제 들을 뻔 이제 반지. 주고 이제 정표 서로 피차 정표 하나는 반지 주고 하나는 거울 주잖여 날 본 듯이 두고 보라고 했삼서 근데 선생님 뭐야 이게 지금 당장 안에서 자기는 혼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저기 마야 도련님을 만났어요? 아니죠 이제 당장 안에서 꼼짝 말고 이거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상우에 도련님이 왔어 왔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지 당연히 아니 나는 자기 혼자 하는 줄 알았어 아니 아까 이거 창피해서 끝나버렸지 술상처럼 그게 앞에 도련님이 없으니까는 당장 바깥에 지금 다 배행시에 다 이 사람들 서 있으니까는 못 나가고 도련님은 그쪽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있다고 생각해 창조에서만 들어왔지. 저 혼자 있었고 도련님은 왔지 진양조에서 아상우에 나 혼자서 가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삼도 내거리에서 다른 데서는 우리 정 삼도 내거리에서 저기 이별을 했다고 하나 어떻게 체면 있는 춘향이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사람들이 다 늘어서 있는데 그 갈라고 저기 그 사또 막 그 아버지랑 전부 저 내행차도 막 다 떠나고 이러잖아 다 굉장히 많이 떠난단 말이야 사또네가 다 떠나니까 그래서 가는데 춘향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했다는 거 그렇지 춘향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 거야 담장 안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도련님이 잠깐 담장을 그렇지 도련님이 잠깐 잠깐 들어온 거지 그게 나는 이 상황은 도련님도 아버지 근처에 있어 이제 갈 채비하고 있어야 빠져 나온 거지 저 혼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이제까지 저기가 계속 춘향이 이도령은 춘향이한테
시달렸어. 그 이전에도 계속 안 갔어. 계속 그 집에서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어. 그러니까 나중에 방자가 이별이라 하는 것이 너 자릴 거라 나 자릴 거라 하면 그만이지. 지금 다 지금 난리 났는데 와. 도련이 지금 뭐 두고 있어? 빨리 와야지. 그러고 저기 방자가 와서 지랄한다니. 응. 아직은 안 갔어. 아니 떠나려고 하면은 얘가 어디 가나 그거 막 속골 클긴데요. 봐봐 보면은 안 가고 금지시고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여러 날에 걸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루에 걸쳐서 하는 일이야. 아 그리고 떠나는 날 와서 저기 이걸 걸단 네. 말이에요. 응. 아니 떠난다고 이제 하고 하룻밤을 지내잖아. 네,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 날. 떠나기 전날 얘기구나. 아니 실성 발광으로 울음을 운다. 이때가 이제 밤새면서 우는 거죠? 그렇지.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저기 뭐야 사또 행렬은 먼저 떠나셨어. 그리고 이제 내 행차 엄마랑 이제 막 그렇게 모두 이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안 오고 저기 하니까 뭐 하냐고 지금. 아들 없어졌다는 겨. 여기 보면 봐봐잉. 봐봐 여기 봐봐잉. 내 행차 떠나는데 쌍교를 어루거니 도교를 어루거니 병만 아주리 분분할 때 방자 저기 뭐야 겁을 내요. 낙이 몰고 나간다. 다랑다랑 춘향문전 당도허여. 그때 온 거야 방자가. 어휴 도련님 큰일 났어. 내 행차 떠나시면 도련님을 찾사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리옵고 지금 거짓말하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것이 너 자릴 거라 나 잘 간다. 분명히 이게 이별이지. 뭔 놈의 이별을 이리 뼈가 녹도록 한단 말이오. 어서 가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가자고 내구불 치고 이모 꼭불 두고 아니 눈네 도련님이 할일 없이 나기둥에 올라앉으며 춘향가 자릴 거라 이렇게 하고 다 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춘향이가 이제 말 타고 가는데 이제 비호같이 막 가니까 한 모롱 지내고 두 모롱을 지나가니까 이제 춘향이가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니까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보이다 15야 둥근 달이 떼구름 속에 잠긴 듯이 아주 깜빡 박석치를 넘어가니 춘향이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아이고 허망하네 가네가네 하시더니 이제는 참 갔구나 하고 이랬다시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가고 춘향이 할일 없이 향단에게 붙들려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뒤 향단에게 붙들려 자던 침방 들어올 때 이제 여기가 슬퍼 만사가 정황이었고 총목상심 어느구나 여기 나와 향단아 발 걷고 문 닫혀라 발 걷고 문 닫어라 춘몽이나 이루어서 알뜰한 도련님을 꿈속에서 다시 만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슬퍼. 이런 장면들이 그림같이 나와 있어. 진짜 한 소절 한 소절 나중에는 정말 눈물이 부철철철 흘러오다 보면. 진짜 슬퍼. 나 끝까지 있잖아. 혼자서 담아내서 그래도 그 뒤에 배웠으면 자기가 자기가 이제 뒤에 배우면 그게 다 풀릴 거였어. 이렇게 이제 쫙 방자 막 와갖고 이 막 이별이 이러는 것이지 뭐야 도련님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빨리 가자고 가자규 엄마 아빠 기다린다규 나 거짓말로 왔다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무 재밌잖아 환장하게 재밌고 슬프고 그래 그러니까 이 장면 지금 여기가 춘향가의 가장 슬프고 좋고 아름답고 한 데는 다 이 속에 다 있어. 야식한 분량 속에. 제일 좋은 데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건 금요반에게만 주는 선물이에요. 와상부터 안 배웠어요. 수요반은 이제 흥보가로 넘어가요. 저기 뭐야 5년차 6년차와 3년차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등급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송. 잘라내지 뭐. 그리 됐다. 어머님 따라왔네. 어머님 어부지로 따라오네. 내가 우리 두 자매님 이하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덤으로 배우네. 내가 이 이별가를 드립니다.
나도 미처 정비가 다 안 된 것을 다듬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리가 좀 거칠고 어쩔 때는 감정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의 다소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나도. 그러면은 오늘은 서블리 여기까지로 하십시다. 공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